네, 쉑터 기타 리서치는 미국에 있습니다. 네, 기타 색깔처럼 맑은 하늘이 보이는 날씨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간 멘트가 멀쩡해갖고 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기타 색깔처럼 네, 아주 날씨가 좋죠. 네. 지금 민총 씨도 뭔가 되게 하얗고 파랗고 뭔가 굉장히 네. 좋은 날씨 같은 그런 네. 오늘 색감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더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날씨를 만끽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꽃놀이를 할 수도 없고 뭐 다들 뭔가 그냥 그렇죠. 창밖으로 좋은 날씨만 보면 입맛만 다시고 있는 거죠. 야, 날씨 좋네. 평소 같았으면 지금 뭐 진짜 어디 뭐 신나게 놀러 다니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 벚꽃이 막 피더라고요. 네, 그렇죠. 남 얘기는 남 얘기. 네. 뭐 집 앞에 있는 그냥 벚꽃나무 네. 작업실 앞에 벚꽃나무가 네. 크게 하나 있어요. 아, 좋네.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뭐 이거면 됐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애초에 뭐 벚꽃 축제 같은 것도 전부 다 취소되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네네.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벚꽃도 뭐 벚꽃놀이 뭐 1년 안 간다고 뭐 그 또 우리가 평생 볼 벚꽃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네, 크게 뭐, 아쉬운 것도 아니니까. 아, 근데 제가 작년을 못 가갖고요. 아, 그렇군요. 아,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해서 동참을 해주셔서 안정화에 힘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벚꽃 같은 바지 입고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평소 시보다 한 10cm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네, 저희도 네. 약간 이렇게 리뷰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 대면대면한 그런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트래디셔널 웸블리 HSS 무대를 할 건데 이게 뭐냐? 바로 미쉑입니다. 미쉑. 미쉑. 네, 우리가 지금까지 쉑터를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제쉑이랑 인쉑이랑 일쉑, 네 일쉑, 인쉑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그 닉존스톤 트래디셔널 같은 경우에 뭐 워낙에 점수를 잘 받았었고 10점 10점 막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닉존스톤이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좀 강력했던 가성비를 보여줬었던 제품이었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100만 원대 초반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90만 원대 후반에서 100만 원대 초반에 막 9점 10점 0을 막 받았었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왔던 쉑터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총 씨랑 저랑 뭐 한 대씩 사가고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했었던 2년 연속으로 탑기어 막 다 해먹었던 네, 그 쉑터 그 모델들이 이제 쉑터 재팬이고요. 기본 모델들이 한 100만 원대 중반, 150, 160에 그 다음에 거기 디럭스 모델들이 200만 원대 중반 이렇게 하면서 탑기어들을 거의 쓸어 먹었죠. 한 브랜드가 네. 진짜 정말 지겹도록 해먹었었던 그게 이제 일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할인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0만 원대 네? 후반까지 갑니다. 권속가 490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392만 원. 왜냐하면 커스텀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부터는 미쉑입니다. 미쉑. 이게 인쉑과 일쉑은 저희가 뭐 가격대가 워낙에 이제 좀 준수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엄청난 가성비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 미쉑은 일단 가격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까지 터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오늘 저희가 웸블리 모델 3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셋 모델들을 또 쭉 다뤄볼 건데 이 웸블리가 사실 왜 웸블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웸블리 여러분들 뭐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게 이제 북런던에 있는 거기 구장이잖아요. 네, 스테디움 거기 이제 토트넘 호스퍼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네. 토트넘의 홈구장 이름이 웸블리인데 왜 이름을 웸블리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 웸블리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세대하는 게 스펙 다 똑같고 시리얼 넘버랑 색상만 달라요. 아하. 그래서 소닉 블루 에이지드 니트로, 다음 시간에 쉘 핑크 에이지드 니트로, 그 다음에 피에스타 레드 에이지드 니트로인데 스펙은 똑같지만 가격이 한 400만원씩 하는 기타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타의 뽑기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는 기타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그냥 비교. 기타 네, 그냥 그거의 사운드가 뭔가 다른가 하면서 쭉쭉쭉 들어보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체크하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시판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트상에서 여러분들 이걸 찾아보시려고 해봐야 찾아서 스펙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건 커스텀 모더인데 버즈비 커스텀입니다. 아싸. 우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 잘 아시는 우리 버즈비 사장님이 반년 전에 커스텀해갖고 이제 들어온 모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존버
네, 아, 존버해서 받은 독하다.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존버해서 받긴 받았는 이 기타가 떡상일지 떡락일지는 이거는 네. 뭐 직접 오늘 쳐보면 아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일 것 같은데요? 아, 잘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거 스펙 살펴볼게요. 98.5cm의 전장에 3.35kg의 무게,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로 아주 전형적인 네, 정말 딱 평균값의 스트랩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바디에 엘더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새까맣게 칠해져 네. 있습니다. 오, 잘했다. 아주 잘 로스트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빈티지 락킹 튜너. 왜냐면 너트 재질이랑 너트 너비 이런 것들은 스펙 체크를 저희가 할 수 없어갖고 여기 써있진 않은데 대충 너트 너비 한번 재볼게요. 뭐 얼추 42 조금 넘네요. 42.몇종 42 딱 나오는 것 같아요. 42. 네, 42 네, 정도?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판에는 마카사라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지금 보면은 이게 혼합 공률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12에서 16인지 약간 보면은 여기 동그랗고 가면서 약간 펴지는 약간 것 같거든요. 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저희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네. 12에서 16 혼합 공률 아니면은 그냥 12인치 단일 공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케일은 지금 그러면 22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네, 스케일 22고요. 픽업은 파사데나. 파사데나 아, 니켈. 네. 네. 파사데나 니켈 VS1 이거죠. HSS. 네. 네, 그렇습니다. 요게 픽업이 싱싱 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여러분들이 활용도 높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릿지는 쉑터의 2포인트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요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스펙은 다 동일하고 네. 색상만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에이지드 니트로라 약간 보시면 클로젯 같이 네, 되게, 살짝 그 에이징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헤드도 그렇고 바디도 네. 그렇고 다 약간 그 금가 있는 그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 네, 살짝 그 논바닥 에디션 같은 느낌. 어휴, 야, 잘했네요. 네, 되게 그 멀리서 보면은 그냥 깔끔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자글자글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예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로젯 엄청 되게 정교하게 잘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메탈 부품을 클로젯을 잘했네요. 싹 이렇게 곱게 낡았어요. 곱게 낡았네. 보통 녹을 씌우는데 맞아요, 맞아요. 녹이 안 쓰고 되게 곱게 늙었어요. 네. 이거 여기 헤드도 그렇네. 헤드도 그러네. 헤드도 여기도 그러네. 곱게 늙은 느낌. 네. 전체적으로 다 곱게 늙은 느낌 있어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아, 오 그러네 저것. 디테이너도 그렇고 이렇게 네네. 늙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저렇게 늙어야 돼. 네. 자, 잘 스펙 다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올게요. 네. 팬더 트위니블 보고요. 험벅품 좋네요. 그 일쉑 들었을 때 그 일쉑의 그 톤의 느낌들이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나온 느낌이라면은 요거는 살짝 호방하고 좀 호쾌한 느낌이죠. 네, 살짝 털이 붙어있네. 네, 네 맞아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우 이 퀸도 좋고 이 비티지한 감성이 있어요. 어우 좋다. 인간 루퍼야. 어떻게 똑같나 이거. 오. 네. 은총 스테이션에. 네. 매크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소리 진짜 좋네요. 진짜 매크로 네. 하시네요. 자, 팬더로 네 메이킹을 한번 네, 해볼게요.
마샬 마샬 앰프로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 앰프로 그냥. 네. 저는 저한테 되게 익숙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존서와 예전에 제가 앤더슨 쓸 때 그 느낌 소리가 나거든요. 좋긴 좋네요. 좋긴 뭔가 그 200만 원대 중반에 그 일식의 커스텀도 일식 디럭스 모델도 굉장히 사운드가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기조가 다른데 약간 형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예, 있긴 예. 있어요. 예. 이런 제가 마샬 아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네. 솔직히 이거 어제 첫 그저께 첫 거 쳐봤거든요. 네. 벌써 시원한다고. 그래서 이미 좋은 줄 알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액션이 사실 약간 지금 액션이, 한 액션은 예. 약간 더, 연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이틀 전에 미리 놀랐기 때문에 네. 지금 놀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넥을 다 한 번씩 잡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넥감이 넥감이 진짜 좋아요. 그렇군요. 아 좋다. 편하다 그죠? 엄청.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연주자들을 갖다 줘도 내기 이게 뭔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느낌. 연주감 굉장히 편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소리도 그 우리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그게 딱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 슈퍼스트랫 류의 그게 있고. 클래식 류의 이제 싱싱함이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 네. 같은 거. 약간 좀 그런 류나 존서의 그 기조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뭔가 연주감이 이렇게 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덜덜덜덜덜덜 네네네, 덜덜 이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네. 어, 되게 좋다 이거. 진짜 좋아요. 딱 잡았을 때 아 이거 좀 고급스럽게 커스텀을 네.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다르죠, 수 있는 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만원대 200만원대 쉑터가 워낙에 너무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티나게 이게 뭐 확 좋아요 걔네들은 상대도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듣는 어떤 사운드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나는 확실히 이걸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뭔가 일본 그 섹터에서 듣지 못했던 매력들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진짜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쪽을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딱 들었을 때 아니 뭐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다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오실 필요가 뭐,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좀 프로 지향적인 분들이 좀 그 가져가시는 그 디테일을 차이 네네. 요만큼의 차이에 100만원씩 막 200만원씩 더 주는 게 쉽지 맞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뭐 이게 더 좋겠다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다시 한번 사라 그래도 또 저는 SD 가져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산과 맞춰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멋진 연주 시연으로 한번 쭉 듣고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화끈한 연주 잘 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모델별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과연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 우리 1잭하고 2잭하고서는 저는 많이 좀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시는 분은 좀 아재틱한 사람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주 빈티지함을 느끼고 왔고 쉑터라토 캐스터 이렇게 들어요. 쉑터라토 캐스터 입에 착착 감겨. 쉑터라토 캐스터 아주 입에 착 감겨. 쉑터라토 캐스터. 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커스텀샵은 커스텀샵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커스텀샵은 커스텀샵이다. 네.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부로 올 정도. 네. 저는 이제 뭔가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되게 미세하긴 합니다만 이제 쉑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모델들이 어쨌든 그 150만원대 SD 모델이 제일 그 중에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네. SD와 그 위에 250만원대 이제 디럭스 모델과 여기 커스텀까지 해가지고 일반, 디럭스, 커스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빨리 나는 놈. 네. 뭐 엄청 더 높이 나는 건 아닌데 약간 빨리 나. 네. 살짝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가격은 후끈하네요. 네, 392만 원입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99. 네, 99. 은총 씨는 오히려 이걸 만점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만점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동가격대에 커스텀샵급에 되는 그런 하이엔드 기타 봤을 때 얘는 싸요. 맞아. 제기술에서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타브랜드에 우리가 그 레코딩 전용 그런 브랜드로 봤을 때 500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훨씬 싸고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더 좋으면 좋지 딸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10점 줘도 돼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얘는 용도가 확실한 기타라. 맞아요. 그쪽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디 가서 안 꿀리는 맞아요. 프로페셔널 기타라고 네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아까 뭐 은총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향이 살짝 그 이제 뭐 모던 지향이 있고 약간 클래식 지향이 있다고 하면 클래식 지향 쪽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 제임스 타일러의 세 줄짜리 클래식 기타 모델에서 미들 살짝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사운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 세 줄짜리 말씀하신 네, 거죠? 헤드 세 줄짜리 네. 클래식 모델 네 그런 모델에서 이제 살짝 중저음 정리한 좀 깔끔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앤더슨과 저는 앤더슨과 뭐, 제임스 타일러의 중간적인 매력 네, 앤더슨은 약간 조금 그 너무 플랫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빈티지한 맛이 조금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은총 씨의 10점 소식을 알립니다. 아, 예. 하지만 저희가 둘 다 9점이었기 때문에 9.3이라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이고, 네. 아, 이제 쉐터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네. 감사합니다. 나 9점 줄 뻔했는데. 네. 아, 그럼 뭐 얄짤 없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저는 뭐 야 이것도 제가 9점 주면서 뭐 여유 있게 안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위험했네요. 네. 쉐터의 역시 저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니트로 똑같은 에이지드 니트로의 핑크 색깔 네. 쉘 핑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을 위협하겠네요. 아 예, 아, 저는 또 그렇지. 핑크에 또 많이 이렇게 해가 동하는 사람이라 네. 네. 남자의 색깔이죠 핑크. 네 다음 시간에 쉘 핑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벌어져 멀리 멀리. 걸리기.